잘했어요. 미안합니다. 주세 먼저 와요. 힘세. 대구 국립교회 레퍼토리. 수고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수고했어요, 희승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챙겨서. 여기 형 가요. 아 맞다. 조심히 가세요. 엄마 언니. 집에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힘들어요. 알비백.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연습한 거를 다 같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기도 하고 좀 기쁩니다.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극복이 되고 참 7년 만에 참 반가운 앨범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참 감회가 새롭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 하고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고 네, 다시 또 찬양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가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져서 감동되고 찬양하면서 진짜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예배 끝나서 아쉽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하고 찬양으로 온전한 자유함과 치유함을 느꼈던 시간이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계속해서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이 또 들었고 예배가 맞춰서 후련하고 배고프고 기쁩니다. 하! 아 이거 뭐야? 그리고 이제 더가스펠 포함해서 그간 지나갔던 파이어블드 1기부터 뭐 20몇 기까지 다 오셨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150명 넘는 연합 파이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앞으로도 더가스펠 5, 6, 7까지도 더 1기부터 또한 50기, 60기까지 쭉 50살 돼도 60살 돼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티즈 화이팅! 저희 식사 힘드셔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선생님, 부위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안에 저 5집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연합해서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준비했던 준비팀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헤리티지 미니스트리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어 한 명 한 명 그리고 어린이 카이어부터 시작해서 연합 카이어까지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으며 선생님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신경 써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이끌어주셔서 무사히 예배를 끝마치게 되어서 이제 어린이 카이어와 함께 했는데 가르치는 동안에는 만약 힘들다고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막상 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정말 찬양에는 정말 연령도 상관없고 이런 성별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또 아는 찬양 가사처럼 저의 평생 소원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것임을 다시 일깨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뭐라고 이 찬양의 자리에 소개하시는지. 정말 개인적으로 찬송가를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그 찬송가 가사들을 정말 그 준비하는 한두 달 되는 시간 동안 매일 묵상하면서 이렇게 곱씹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니까 일단 진짜 모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또 계속 일정이 있을 텐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저희 좀 더 지치지 말고 더 화이팅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앨범 나올 때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 모든 과정들이 그 은혜 안에서 오늘의 그 예배처럼 은혜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반 넘게 같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앨범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각자 맡은 일에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고요. 또 무엇보다 일단 무대에서 그리고 오늘 함께 오신 분들과 교감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서 아직도 여운이 사실 잘 가시지 않고 이게 그냥 단순히 멋있는 음악을 만들고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찬양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고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 들었는데 그것처럼 헤리티지가 계속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게 맞는 건지 제대로 한 건 맞는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나는 것 같고 뭔가 진짜 앨범으로 딱 나와가지고 가수 편호가 나왔습니다 하면 그때서야 조금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은 정말 힘들지만 마음은 풍성해졌던 것 같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여태까지 잊고 살았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가스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면은 힘들었어요 정말로 이게 파트장으로서라기보다 파이어로서 너무 힘들었지만 다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제가 처음 헤리티지 미니스트리를 본 게 고등학생 때였는데 지금 26살이 돼서 그때 들었던 더 가스펠의 다음 앨범을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 감회가 새롭고 네, 저의 영혼까지 다 쏟아부었어요 이번 예배 그래서 목이 나가졌어요 즐거웠습니다 이번에 스텝하면서 스텝 방, 우리 그 콰이어 방 열심히 저 네. 분실 사고 나지 않게 계속 거기서 지켰거든요. 네, 염려하지 마세요. 지하에서 지하 차에 짐 싣고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눈물 난다. 찬송가 뭔가 가사의 깊이와 그리고 예전부터 불러왔던 그런 모든 세대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내가 어떻게 더 좋게 함께 예배를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더 바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바쁜 시간들이 이제 오늘로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게 굉장히 기쁨에서 후련합니다. 올드카이어와 지금 현재 HMC와 같이 한 무대 서는 걸 봤을 때 주마등처럼 올드 콰이어 분들의 스쿨 때의 모습과 지금 현재 콰이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스쿨 때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나던 것 같습니다. 가장 그 부분이 감동이었고 추억의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광경이 되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태풍이 원래 오는 날이었었는데
일어났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이렇게 구름 사이로 이렇게 햇볕이 비치는 그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아침에 들었던 그 예배를 향한 마음은 뭐였냐면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아, 이 상황을 다 차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이미 맛깔나게 차리신 그 밥상에 아, 오늘 숟가락 하나 얻는 거구나. 그러면서 숟가락 하나를 얹을 수 있어서 아, 너무 감사.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아, 예배를 마치고 나서 또 그 다시금 아, 역시나 주님이 만드신 밥상을 맛있게 먹었다. 아, 예배를 정말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헤리티지 미니스트리에게 이 앨범을 만들게 하신 이유와 그것도 목적을 저희에게 분명히 해주셨음을 저희가 예배 가운데 느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이 앨범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로 온전히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신혜야, 아이고, 신혜야, 어린이 콰이어 했지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노래하는 게요. 노래하는 게 재밌었어? 네. 노래하는 거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아빠를 봤어, 아빠를 봤어. 아, 인터뷰 잘하고 있었는데, 그죠? 예수, 예수, 기다려서 이거만 불렀어요? 조금만 더 들려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조금만 더 들려주고 싶어. 조금만 더 듣고 싶은데.